자, 33번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건 또 뭐에 대한 내용인가? 시행착오가 발달시킨 인간의 뇌네. 인간의 뇌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달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뭔가 흥미로운 내용인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one big difference. 한 가지 커다란 차이점은 뭐와 뭐 사이에, 야, 이게 비교될, 하긴. 자, 과학과 스테이지 매직하니까 무대 마술 사이에 큰 차이점 하나는, 무대 마술이라고 하면 무대 위에 올라가고 막 사람 다 뚝딱 잘라갖고 딱 열어보면 진짜 뚝딱 잘라있고 막 이런 무대 마술 있잖아. 이러한 과학과 무대 마술 사이에 커다란 한 가지 차이점은 바로 that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Why? 여기서 why는 뭐뭐이지만 또는 뭐뭐인 반면에라는 의미겠지. 마술사들은 Hide their mistake. 그들의 실수를 숨기는 반면에 누구로부터? 관객들로부터. 마술사들은 실수로 그 보조를 보시는 분을 실수로 정말 몸을 반으로 싹둑 잘랐어. 그럼 그걸 실수를 숨기려고 하겠지. 이러한 반면에 과학에서는 You make your mistake. 당신은 실수를 하는데 in public 하니까 어떻게 실수한다? 이게 숨기지 않고 in public 대놓고 공공연하게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실수한다는 얘기. 미안, 나 실수했어. 이번에 내 실험 실패했어. 공공연하게 실수를 합니다. 심지어는 you show that off. 자, 당신은 쇼오프 하니까 그것들을 드러냅니다. So that 뭐뭐 하도록 또는 뭐뭐 하기 위해서. 자, 당신은 그 실수들을 드러내기까지 하는데 뭐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 실수들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실수들을 드러냅니다. 숨기지 않고 대놓고 드러내고 이 실수를 통해서 또 다른 과학자들이 배우게 되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This way, 이런 식으로 you get the advantage. 당신은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이득을 얻게 되느냐? Everybody else's experience.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실수하고 저 사람도 실수하고 요 사람도 실수하고 수미도 실수하고 원재도 실수하고 창경이 두번 실수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다른 사람들의 실수라는 이득을 얻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 실수로부터 계속해서 뭔가를 배우게 될 테니까. And 그리고 Not just, 자, not just 하면 뭐뭐뿐만 아니라, 아니다라는 의미야. 뿐만 아니라, your own idiosyncratic passes through the phase of mistakes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누구랑 연결되는 거냐면은, 아까 전에 이득을 얻는다라고 첫 번째 얻는 게 이거였고, 이렇게 한 가지를 얻고 뿐만 아니라 요것도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1, 이렇게 2하고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이득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당신은 또 모두 얻게 되느냐? Idiosyncratic, 특유한 패스하니까 길을 얻게 됩니다. 어떠한 특유한 길을 얻게 되느냐? Through the space of mistakes. 실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수라는 공간을 통해서 특유한 길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특유한 길이라는 것은 어떠한 길이겠어? 자신만의 특수한 길을 얻게 된다는 얘기. 자신만의 길을 얻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문장 좀 길면서 어려운 내용하고 다시 한번 볼까 할게. 자, 이런 식으로 실수를 통해 배우면서 당신은 모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이득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실수라는 공간을 통해서 자신만의 길도 역시나 얻게 됩니다. This, by the way, is. 자, by the way는 당연히 중간에 삽입돼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By the way. 그런데 this is another reason. 이것은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대. 뭐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냐? We human, 우리 인간이 so much smarter, 훨씬 더 똑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모든 다른 종들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하고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자신만의 길을 얻어가는 이러한 것이 바로 다른 모든 종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훨씬 더 똑똑한 또 다른 이유이래. 그러니까 동물들 같은 경우는 실수를 통해서 얻지 못하지만 우리는 뭔가를 배우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신만의 길을 닦게 된다, 찾아가게 된다. 이게 다른 동물들보다 우리가 똑똑한 이유라네. 자, it is not that our brains are bigger or more powerful or even that we have ability to reflect on our own past errors, but that 어쩌고저쩌고. 자, 일단 that 깔고 입 깔고 그다음 이것도 that 깔고. 자, 일단 여기서 이 그것은 not 무엇무엇이 아닙니다. that 이하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거겠구나. 미안. not but. 자, not a but b 하면 a가 아니라 b라는 의미니까 요 not 뒤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but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가겠네. 자, 그것은 not our brain are bigger or more powerful. 우리의 뇌, 인간의 뇌가 더 크고 또는 더 강력하거나 또는 심지어 우리가 ability,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to reflect on our own past error.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reflect on 하는, reflect on 한다는 얘기는 반성한다는 얘기니까 우리의 과거 실수를 반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실수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뇌가 더 크거나 강력하다거나 또는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냐? We share the benefit. 우리가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어떤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이야? Our individual brain. 우리 각각의 뇌가 have on 얻는 이득을 공유한다. 뭐로부터 얻는 their individual histories of trial and error. 자, 여기서 지금 history라고 나왔는데 앞에서 계속해서 나온 단어로 친다면 experience가 되겠지? 그리고 요 trial and error는 앞에서 나온 단어로 친다면은 mistakes가 될 테고 그러니까 실수라는 개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뇌가 얻게 된 benefit,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뭔가를 배운다는 얘기는 우리의 뇌가 더 크거나 더 강력하거나 아니면은 과거를 반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실수라는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이래.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래. 이 사람의 논점은 요 마지막에 있는 but 뒤에 있는 부분이 자신의 논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요 내용에 대한 것도 역시나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 자, 일단 science 요 뒷부분. 그 다음에 이런 내용 같은 경우도 빈칸 줄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당연히 중요하겠지. 오케이, 이 정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